제가 준비한 5위부터 보겠습니다. 당시 이재명 시장 설득하려 김만배 씨 영입했다. 이 얘기인데요. 천화동인 1호의 대주주 김만배 씨도 이제 풀려나면서 오늘 유동규 전 본부장, 남욱 변호사, 김만배 씨까지 3명이 나란히 오늘 대장동 재판에 출석을 했습니다. 천화동인 1호 누구 거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 공판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대표가 직접 공사 설립부터 사업을 모두 직접 주관한 게 맞나요? 말씀하신 높은 분들이 누굽니까? 나중에 기회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장동 사업 초기부터 정진상 실장 지분 약속하신 게 진술하신 대로 맞는 내용인가요? 성남 도시개발 공사 설립 의지가 이재명 시장이었던 거 맞나요? 오늘 새로운 얘기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부장차장. 네. 남욱 변호사가 계속해서 거침없이 새로운 증언과 진술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오늘은 이 얘기를 했어요. 김만배 씨를 대장 사업에 참여시킨 것은 이재명 시장 설득력이다. 그러니까 이른바 대장동 일당이 좀 거액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뭔가 그 당시 성남시와의 연결고리가 필요했는데 그 중간 단계에 김만배 씨가 필요했고 우리 여러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이재명 당시 시장과 친분 있는 유력 정치인들과 이광재, 김태년, 이화영, 직함 생략하고 이런 당시 지금의 야권 인사들과 중간점을 좀 찾으려고 했다. 이거 좀 파장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이제 남욱 변호사나 앞으로 이제 김만배 씨도 어떤 얘기를 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대장동 사건의 시작과 과정이 이제 조금씩 그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초로 대장동 사건을 기획하고 추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예. 남욱 변호사인데 이 남욱 변호사가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대장동 사건을 성공시키기 어렵다 보니까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사람이 누구냐. 이재명 시장을 설득해서 대장동 사건을 성공시키려면 누가 필요한가. 그래서 이제 사업 파트너로 당시 한 그 언론사의 법조 팀장으로 있던 김만배 씨를 영입했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 김만배 씨를 영입을 해서 실제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시장 그리고 이재명 시장과 가까운 김용, 정진상 이 두 사람을 그 설득을 해서 또 물론 그 과정에 이제 유동규 본부장이 있죠. 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장동 사건이 자신들에게 큰 수익이 돌아오게끔 했다라는 이 결정적인 증언이 지금 남욱 변호사 입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그 김만배 씨가 과연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걸 했다라는 것을 김만배 씨가 만약 인정을 하게 된다면 예. 남욱, 김만배 그리고 유동규를 거쳐서 김용, 정진상 그리고 최종 결정권자로 이재명 시장까지 대장동 사건 인허가 과정의 한 과정이 이번에 이런 그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겠나 뭐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여기에 또 남욱 변호사 진술 주장에 김만배 씨 이름이 등장하기 때문에요. 일단은 여전히 입장 변화가 없는 김만배 씨 오늘 취재진의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오늘 화면 보겠습니다. 오늘 남욱 변호사가 이재명 시장 로비용으로 영입했다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그 건네셨다면 사업 수표 관련해가지고 지금 유동규 전 본부장하고 남욱 변호사가 다퉜는데 여기 대해서 어떻게 할 말 있으십니까? 저 이광재 한 말씀만 좀 의원은 주시죠. 전혀 아니라고 이제 법적 대응하겠다고까지 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뭐 남욱 변호사 물론 뭐 재판에서 진술이기 때문에 무게가 가볍지 않다고 하더라도 남욱 변호사의 일단 일방 주장이기 때문에 근데 김지현 의원님 지금까지는 측근들만 구속이 된 상태고 아직 그 이재명 대표가 직접 선을 올라가지 않았다고 검찰 수사가 보면 근데 이재명 대표 설득용으로 김만배 씨를 참여시켰다는 부분이 앞으로 또 전개 과정에서 어떻게 좀 받아들여질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대장동 사건, 대장동 개발의 모든 내용을 의사결정을 하는 최종 의사결정을 한 분, 즉 결재 서류에 최종적으로 결재를 한 분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거든요. 예. 그러면 그 결재 과정에 어떤 의사결정을 과정을 거쳤느냐에 대한 배경 설명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배경 설명 중에서 이것을 이제 일단 결과는 이미 나와 있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그 배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졌느냐. 예. 그 과정에서 김만배 씨는 당시 유력 그 언론사의 언론인으로서 이재명 당시 시장과 인연이 있었고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이분을 영입을 해서 상당한 그 역할을 하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의 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돈 문제, 돈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 그렇죠. 그것은 이제 뭐 예를 들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든 뇌물죄가 되든 돈의 흐름을 찾아가는 것과 또 하나는 이런 대장동 사건을 일으키게 한 이 의사결정 과정이 어느 정도 어떤 방법으로 의사결정이 있었느냐. 그 과정에서 얼마만큼 이제 이 이익을 나눠 가지려는 의사가 있었느냐. 이 두 가지 트랙이 있거든요. 그런데 예. 이제 두 번째의 내용에서 김만배 저분을 영입해서 의사결정 과정에 어떤 역할을 시켰느냐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 점점 더 그렇게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그 모자이크를 맞춰 가듯이 그렇게 되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 의원님 두 가지를 나눠 주셨는데 그러니까 돈의 흐름 대장동 일당이 수익을 내는 과정에서 어떻게 그 돈이 정말 정치자금, 경선자금으로 검찰 시각처럼 흘러갔는지 혹은 나중에 최종 인허가권자의 결재권자 이재명 대표가 어디까지 이 부분에 입김을 불어넣었는지.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그 오늘 좀 새롭게 알려지기로는 일부 보도에 따르면 정진상 실장 영장에 김만배 씨도 천화동인 1호 수익금을 유동규 전 본부장의 3분의 1, 동규래 형들, 그러니까 정진상 실장과 김용부 원장의 3분의 1을 줘야겠다. 나란 사실을 인정했다. 김만배 씨도 천화동인 1호에 이재명 시장 측 지분이 있다고 검찰에서 인정을 했다. 이런 부분이 구속영장에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오늘 보도에 따르면은 그 검찰 조사를 하면서 김만배 씨가 저런 진술을 했다라고 지금 알려져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구속영장에 적혀 있는 사실 자체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이 다 사실이다라고 입증된 것은 아니고요. 아, 그럼요. 당연히 예. 구속영장에 있는 것이니까 검찰 측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다만 김만배 씨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즉 천화동인 1호의 수익금에 대한 지분에서 이재명 그 시장실에 어떤 지분이 있는 것 처럼 말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지금 그렇지만 김만배 씨의 입장은 저런 말을 한 적은 있지만 그 자체, 그 말을 자체가 사실이 아니었고 뭐 허언이나 또는 뭐 그냥 자신이 그냥 했던 빈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아마 사업자들 간에 뭔가 그 당시에 다툼이 있거나 또는 이제 김만배 씨가 본인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고 본인이 좀 희생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다 보니까 저런 식의 얘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예. 일단 김만배 씨가 지금으로서는 아직까지 입장을 번복하고 있지 않고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본인이다라고 일단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진술이 바뀔지 여부도 좀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김만배 씨가 계속해서 저 입장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은 본인이고 이재명 대표 당시 시장과 관련이 없다라고 계속 말한다고 한다면 대장동 일당들의 어떤 그 진술들과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가 또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 없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다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저는 김만배 씨가 만약에 천화동인 1호를 3분의 1은 유동규를 주고 3분의 2는 유동규 형들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인정을 한다라면 예. 굉장히 이게 사건의 국면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맞아요. 이 만약에 구속영장에 적시된 내용이 맞다면.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이 국민들께서 의아해하는 것은 천화동인 1호를 왜 그러면 다 남을 위해서 김만배가 명의신탁한 것처럼 비치느냐. 예.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화동인 2호는 김만배 씨의 배우자입니다. 예. 천화동인 3호는 김만배 씨의 누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가족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2호, 3호는 있기 때문에 1호는 그 이 대장동 사업이 인허가가 확정이 되는데 기여한 사람들에게 3분의 1씩 나눠주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런 추정을 그 뒷받침하는 증언이기 때문에 예. 만약 저 얘기가 법정에서도 김만배 씨가 인정을 하게 된다면 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뭐 아직까지는 보도고 검찰의 시각은 이렇다는 건데 정말 만약에 남욱 변호사 말고도 대장동의 키맨 마청인 김만배 씨마저도 천화동 1호의 수익금이 이재명 대표 측 당시 시장 측에 있다는 걸 그렇게 검찰에 얘기를 했다면 국면은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 뭐 정진상 실장 김용부 원장 이름도 당연히 등장하는데요.